왼쪽 지붕 파인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일단 해보 한번 써줍시다. 그러니까 1대1 상황만 나오면 어디서든 되지 않나 이거? 흑수기가 두 명밖에 못 때려서 그렇다고요? 아. 아,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야, 힐을 써주는데? 쓰고 나서 어떻게 도망가요? 쓰고 나서 도망갈 수가 있어? 이동칸 가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 못해요. 이동 못합니다. 이동 못해요. 와, 찰지게 때리네. 팍! 소리 나네 그냥. 이거 네, 이번 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없나? 진짜로 한대로 하고 있어요. 어우, 야, 너무 많이 닿았는데? 아, 진짜 2대0이에요? 어이구야. 와, 대박. 크, 이런 개집애한테 당하다니. 채팅창 때문에 카카오로 왔다고요. 아, 네, 미셸님 안녕하세요. 대박이에요? 이거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야, 이건 좀 아닌데. 자, 1 한번 써줍시다. 크리 터졌네. 피해! 피해! 후! 아이, 젠트. 하이안 넘버원. 날려라 천보냉! 천보냉으로 다 죽여버렸죠? 레벨업. 레벨업 뭐 올려야 되려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정신 올려야 돼요? 올려도 근데 네 뭐 다른 거 안 올라가는데 지금 뭘 정신? 뭐야 또 오는데? 밖에 안 주냐 왜? 해독약을 줘야지. 야, 어디서 버텨야 돼요 여기서? 근데 원래 어디서 버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버텨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야 여기? 위로 두 칸? 여기? 여기 아니랬잖아요. 여기?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데? 여기서 버텨야 된다고? 그러면 세 군데에서 맞잖아요. 여기서 버텨야 된다고? 세 군데에서 맞는데, 그러면? 바보. 그냥 도망가자고요. 아니요, 쟤네들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네들까지 잡을 수 있어요. 중원 계속 와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좀만 기다려보세요. 얘네들까지 잡고 한 다음에 도망가야지. 최대한 네 잡고 도망가야지. 여기서 네 레벨업 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업해주고 도망가야지. 워라원버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하라고요.
아닐스택이 네 쌓인다고요? 네 아니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충분히 잡습니다. 충분히 잡으셨어요. 치료앱을 써주고요. 마이너 힐링! 힐링 한번 써주고 지팡이를 때릴 때, 네, 둔탁한 타격음이 나오죠. 아,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안 죽네? 죽어줘 제발. 요! 도망가자. 반드시 돌아오겠어, 때가 되면? 네, 도망갑시다. 미안하오! 정 그렇다면 거절할 수밖에. 호? 제발 이 마을에서 드릴 거라고는 이것밖에. 우리 용병의 규칙을 아실 텐데. 호! 호! 여기서 끝내자. 목숨보다 하천은 재물에 집착하는 이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있겠나? 도적들의 먹이가 되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오. 제발 도적들을 그냥 둔다면 우린 모조리 놈들 손에 당할 것이오. 그렇다면 성의를 보여야지. 설마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겠어? 큰일이다! 와, 왔다! 도적이 왔다! 야, 혼비백산 아주 아주.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났어, 모든 게 끝났다고. 부탁이요, 우리 마을을 구해주시오. 호, 궁전 깨졌어.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 네. 아,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보수를 준비할 테니 제발. 진작부터 그러시지. 서로 기분만 상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속인다면 도적들보다 몇 배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오. 또한 아깝다는 당신의 힘으로 마을을 지켜보시오. 레,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니. 레오나드인데 왜 레라고 그러지? 무슨 뜻이지? 자, 일할 준비나 하자. 호는 누구예요? 쟤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캐릭이네. 이거 무슨 뜻이죠? 적사신까진 알겠는데 이거 두인가? 이거 두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 두 개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적사신? 호는 초반에 동마전이 그나마 좋다고요? 와, 왜 이렇게 많아? 늑대까지 데리고 왔어?
그 녀석들은 뭐냐? 어라! 겁쟁이들이 모셔온 용병이신가? 그래, 이곳에 챙길 거라도 있을성 싶어 왔느냐? 아니면 동정심에 이끌려 멍청한 너희들의 꼴을 보니 라미스 제국의 패잔병들이 맞겠군. 이젠 도적이 되셨나? 형편없군. 띠용? 아니 그걸 어떻게, 뭐 무슨 소리냐 이놈들! 방금 짓거린 말을 후회할 것이다! 무시무시하군, 겁나는데? 레오나드, 좀 진지하게 할 수 없겠어? 놈들아, 쓰버려라! 자, 한번 붙어봅시다. 봐봐. 쌍두적 사신이요? 아, 그래요? 한 턴 더 기다려줍시다, 일단. 아, 얘 활 쏘여내네? 일단 기다려줍시다. 여기 우물 아래에 있다고요? 왔어? 한 마리씩, 네. 우물 오른쪽 근처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쥐네! 디스가이아는 하실 생각 없냐고요? 디스가이아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오라 오라 덤벼봐. 어허, 좀 아프네. 복마는 아직 못 쓰죠? 등급 3짜리를 주겠다. 아, 5짜리 주겠다. 공격해줄게요, 그냥. 여기서 일단 저장. 포를 레벨업 해두는 게 좋다고요? 근데 일단 적들을 좀 줄여놓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막타를 얘가 먹더라도, 레오나드가 먹더라도 일단은 적들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아! 운동하고 왔더니 장르가 공포 게임이 됐다고요? 오, 쉐. 와, 뭐야? 세게 맞았어. 이건 젠장. 놈들 정말 강하군. 티나 1차 전직하면 엄청 섹시 캐릭이 된다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도적들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들. 사용해주고, 회복약 한번 써줄게요.
자식들. 아, 잘 피했어. 좋아. 어, 이거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 높다. 생각보다 적들이 세요. 레어하고 티나마 3차 전지까지 있대요. 바구니 당할 바, 어, 각인데, 이거. 기도차 한번 날려줄까? 자, 세이브 해주고. 기도참도 두 마리 동시 공격할 수 있나요? 1열로 있으면 두 마리 동시 공격 돼요? 기도차 한번 날려볼까? 간다! 나의 좁쌀기! 기도참! 후! 미쳤나? 아, 지형을 매우 신경 써야 되는 게임인 것 같다고요? 호접이었네. 어, 잘 피했어. 댕댕이 약하네. 어여, 호를 때리네. 와, 잠깐만. 어, 너무 센데? 어디 치십니까? 그건 제 잔상이라고요. 복마전 되네요. 일단 세이브해주고. 복마전 한번 써볼까? 간다! 복마전! 오. 좋았어. 와, 사기인데? 으아! 으아! 레벨업. 오, 2업 했네, 2업. 2업 한 건가? 아, 1업 한 거구나. 독도 걸리네요. 네, 독도 걸려요. 얘, 뭐 올리는 게 좋지? 일단 반응 좀 올릴까? 반응에다 완딱 찍어줍시다. 터에다 찍는 게 낫나? 아니, 근데 터보다, 터보다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데 반응이. 일단 반응 찍어줄게요. 강하다. 뭐 하는 녀석들이지? 사신, 죽음의 사신 생각난다. 소문으로 듣던 그 두 용병이. 뭐야, 죽음의 사신, 어서 이곳을 떠나자. 어, 뭐야, 도망가네? 자신만만하던 놈들이 달아나기에 바쁘군. 레오나드, 이놈들을 놓친다면 뒤끝이 좋지 않을 거야. 청탁받은 일을 깨끗이 처리한다. 좋아, 놈들의 뿌리를 잘라내자. 어, 그러니까요, 보물 패스해버렸네. 일단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도정은 처리했어? 급하긴. 빨리 해주시오. 놈들이 복수로다는 날은 끝장이오. 보물 근데 필요 없죠? 지금 바로는. 나중에 얻어야지. 이거 보물 얻기도 힘드네, 근데.
뭐야, 잠검. 뭐야, 이거 사버린 거야? 그냥 파는 거 어딨어? 방금 산 거예요? 회복약만 사라고요? 회복약 많이 있어요. 도구점? 도구점 말고는 들릴 데가 없어요? 일단 애들 회복약이랑 해독초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물건 파는 데다 그냥 팔면 돼요? 물건 파는 데가 어딨어요 근데? 물건 파는 데가? 회복약 두 개 사가라고요?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 이제야 저장할 수 있네. 네, 저장 한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 그래 티나 합네요. 계속해 죽음의 사신에게 걸렸군. 촌놈 녀석들 감히 용병으로 우리를 대적하더니 그냥 안 두겠다. 뜻대로 안 될 테니 유감이군. 파크람을 가볍게 보지 마라. 우리 둘은 하늘의 심판이라 생각하시지? 제게 놈들이 쫓아왔군. 이제 어떻게 하지? 피할 수 없다는 녀석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우리의 상대가 될만하군. 자, 한번 붙어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적군 전멸. 보물 좌표가 있다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물이 한 이쯤에 있으려나? 이쯤? 여기? 보물 저기 있나? 여기 있나요, 여기? 여기? 나무 왼쪽, 오른쪽? 조우구나, 조우. 나무 오른쪽 왼쪽? 나무 오른쪽 왼쪽이면은 이 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 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 나무, 이 나무? 레오나드 기준 조금 더 오른쪽? 와, 활동검이 나오네? 좋아. 활동검 내가 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네요. 일단 저장. 노세이브 가자. 노세이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해복하네. 때릴 때마다 경험치 먹으니까 회복하면 좋죠. 크아! 아, 이거 도망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맞아가지고. 아, 피 많이 단다. 이런 공격을 어떻게 해? 레오나드 뒤로 빠졌어. 와, 세게 맞았네. 애들 레벨업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이거? 뒤에 계속 와가지고 때려대는데 이거 한번 붙으면 도망갈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레벨업을 못해 이거. 깬데 이거? 살았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진짜 하드코어예요.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안돼 제발. 야,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 힐을 써야 돼요. 계속 제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네 많기 때문에 두세 배로 계속 들어와요 딜이.
자, 막타를 치려고 가잖아요. 막타를 치려고 가면은 무조건 그냥 맞아서 죽어요. 호이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딱 한 번 실수하면은 무조건 지는 거. 무조건 계속 쳐맞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네. 한 방에 발라버렸고. 뒤에 있는 애 좀 나중에 때려도 돼요. 네, 나중에 때려도 됩니다. 일단 막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방에 앉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네, 거의 다 깬 거 같죠? 지금? 세게 맞았어, 또. 네, 체력 안 채워줘요, 내 옆에. 잘 버틴다. 이 별로 안 다이죠? 일단 여기서 세이브. 크리 맞으면 죽거든. 크리 터지면, 크리 또 터지면 죽거든요? 주인공 등급 6이냐? 똑같네. 일단 얘부터 잡을까요? 네, 축구보다 한세록이 더 재밌다고요? 레벨 높은 놈을 먼저 잡아줄게요. 레벨 높은 놈 먼저 잡아주고, 레벨 높은 놈이 좀 더 세게 때리니까. 돌려주고. 잡았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저도, 네, 뭐냐, 이런 턴제 게임들 많이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뭐야. 포기하시지! 우리야, 돌아간다면 요정 한 께도도 용서하실 게다!
손쉽게 날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어, 저건 무슨 일이지? 파스파타면? 레오나드? 어이, 늑대 같은 놈들이 사악한 여자를,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거냐? 그런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웬 녀석이냐? 정의의 사자! 하스파타 공화국의 일을 방해할 셈이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취미지. 달아날 기회다! 어, 야, 도망가 버리네, 쟤네들. 미안한데, 왜 그래? 딴 사람 같군. 내게도 생각이 있어. 그쪽 아가씨 혹시 귀중품이라도 있는지 헛소문을 사주리라오. 하진도는 어쩌야 감나가는 장식품이 있는데. 어서 우리 뒤로 오시오. 놈들은 우리가 맞겠소. 고맙군요. 오, 도적의 일이 아직. 미안 호, 그 일은 밀어두고 날 도와주겠지?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고맙네 친구. 무슨 짓을 하는 게, 하는지 아는가? 하스파트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군. 이모께서는 뒷일은 관심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알아들었나? 감히 우리 하스파타 정규군을 건드리다니! 아, 그래요. 은재 장식 사두면 해독제도 필요 없다고요?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줍시다. 등급 4, 9, 6, 7. 오케이. 피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 힐 해주면 되겠지? 힐 해주면 되겠지? 일단은 대기합시다. 아, 그래요? 물을 써줍시다. 네, 숨겨진 아이템 아까 먹었어요. 아까 먹었습니다. 아까 먹지 않았어요? 아까 먹지 않았나요? 화이도검 있잖아요. 화이도검 여기 화이도검 있죠? 네, 여기 있어요. 아까 먹었어요.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마법? 치료액을 한번 더 써줍시다. 아, 네, 아까 전에 먹었어요.
자, 일단 레벨업 했는데 얘 정신에다가 그냥 다 찍어야 돼요? 정신에다 다 찍어야 되나? 수차례 배웠는데? 뭘 정신으로 해야 되나? 기아에서 에너지에 다 찍으면 망하는데. 아, 전직 아이템 스탯이 또 따로 있어요? 오, 전직 스탯이 따로 있나 보네. 워라운마 한번 써줄까? 이죠? 와, 반격도 하냐? 반격은 좀 안 좋은데? 어,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네, 알겠습니다. 거의 모든 게임들이 다 모든 턴제 게임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후반 가면은 좀 쉬워지는 거. 후반 가면 쉬워지죠. 워라 업무를 한번 써주세요. 그래요? 파이어 엠블렘은 안 그래요? 공으로 패줍시다. 후회할 것이다. 일단 저장. 적들 위로 올라오죠. 차를 근데 무슨 짓인지? 어, 공격력, 어, 공격해준, 어, 공격하는 거구나. 네, 힐 한번 써줄게요, 힐. 아, 프랭크와 쓴 마법. 아, 진짜요? 2차 전직하면은 2회 공격한다고? 와우. 자, 워라원부 한번 써줍시다. 최대한 적 피를 까줘야겠죠? 해주고요.
얻으면 되죠. 네. 전지 아이템 얻는 것도 문제라고요? 콩코포포 코폼님 안녕하세요. 대체 내 놈들은 누구냐? 사람들은 우리 죽음의 사신이라 부르지. 이 친구는 호, 나는 레오나드다. 레오나드? 형편없는 녀석들이군. 에 뭐야, 도망가버리네? 콩코포포 코폼님 안녕하세요. 레오나드 왜 그래 놔주지? 파스파트에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고. 요정왕은 자신의 체명을 깎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야.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군. 다친 데는 없어? 예, 고마워요. 레오나드, 그렇죠? 소문으로는 듣던 죽음의 사신이? 그렇소. 당신들의 일은 익히 들었죠. 화려한 무용담을 당신 둘이서 만들어내다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방금 당신들의 솜씨를 보니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군요. 한국골이에요? 뭐 때문에 하스파타 병사들의 추적을 봤죠? 당신은? 제 이름은 티나죠. 라미스 제국의 귀족이었지만 제국이 붕괴되어 피할 곳을 찾다 한마터면 하스파타 병사에게 욕을 당할 뻔했죠. 다행히 당신들을 만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티나! 하스파타의 사병들은 요정왕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소. 더군다나 당신이 건네준 장신군은 일반 귀족의 것은 아니오. 도움을 얻으려면 사실을 덜어놔요. 사실 난 라미스 제국의 공주죠. 뭐요? 과연 나 하스파타에서 탈출했죠. 요정왕은 하스파타 정략 결혼으로 라미스 제국의 부활을 막으려는 속셈이에요. 지금도 라미스 제국의 백성들은 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친의 복수를 갚아야 해요. 만약 당신들이 도와준다면 충분한 보수를 드리죠. 야, 레오나드가 근데 라미스 제국 때 멸망시키지 않았나? 반응하고 정신 올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복수를? 농담 마셔! 당신들 라미스 제국이 저지른 일을 모른단 말이오. 평화로웠던 파노송 대륙을 피로 물들인 장본인이 당신들 아니오? 어찌 우리 도움을 얻으려는 거요? 알아요 알아. 하지만 부친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저 역시 부친이 왜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셨는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살해당하신 부친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분의 피와 땀으로 수립된 제국을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만약 라미스 제국이 부활하여 당신이 황제가 된 후에 각국에 대한 복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소? 보장할 순 없어도 그런 길로 빠져선 안 되겠죠. 절대로 당신을 도울 수 없어. 티나, 그런 일이 의미 없다는 거 알지 않소? 요정왕을 없애겠다는 생각이 파노스동 전체에 끼칠 결과를 생각해보았소? 더구나 상대는 파노스동의 초강국이여. 어떻게 그들에게 맞서려는 것이오? 내게는 라미스의 백성들이 있죠. 난 그들을 믿어요. 방금 우리에게 혼쭐이 난 폐잔병? 설마 그들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거라 보는 거요? 그들을 확신할 순 없지만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돌아가신 부친의 배에 면목이 없어요. 점점점. 당신 역시 지쳤어. 내일은 다시 생각하기로 하죠. 내일이 됐죠. 잘 쉬셨어? 좋은 아침이요. 예, 고마워요. 자, 짐을 챙겨 길을 떠납시다. 호아, 이번 도박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 도박판? 정말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나 믿어도 될 거야.
디나, 그럼 우리 목표는 어디죠? 만드리아, 라피스 제국에서, 라미스 제국에서 최대의 도시. 수많은 기사들과 장군들이 패배 후 그곳으로 몸을 피했죠. 그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잊을 뻔했군. 그 전에 앞서 도적들의 일부터 해결해야 마음이 놓을 거야. 아, 도적부터 잡아야 된대요. 도적 잔당 소탕하러 갑시다. 야, 이거 스토리 재밌다. 네, 할만하네요. 자, 일단 저장. 아, 그래요? 사둬야 돼요? 정해둡시다. 활도검 빼주고요. 요정생 추천. 해독초 필요 없죠? 해독초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해독초는 하나씩만. 해독초는 하나씩만 들고 다닐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해독하면 팔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 가면 제가 팔아버릴게요. 웬 놈이냐! 회복량 많이 없지 않냐고요?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아닌데. 내 놈들에게 약몽 같은 존재. 너희들은 죽음의 사신. 뭐예? 놈들이 쫓아온 거냐? 대장, 제가 말씀드린 녀석들입니다.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저에겐 죽음뿐이다. 오, 랭크스? 무서워 보이는.